자, 저는 헬로 월드 잡 콘픽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헬로 월드 잡을 추가할 때 이렇게 콘픽을 만들어요. 이 콘픽 안에서 잡을 수정하는 거죠. 저는 근데 잡이라는 걸 일단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헬로 월드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configuration, 네. 그 다음에 required 한 다음에, 자, 여기서 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얘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여기가 여러분 잡하고 이 잡에 관련된 스텝들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이게 빌더 팩토리가 뭐냐면은, 이게 잡 팩토리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 녀석이 잡을 만들어주는 애가 아니라 잡을 빌드해주는, 빌더를 만들어주는 팩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자, 일단 이렇게 하고, 됐어요. 됐고, 자, 잡을 하나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빈, 그 다음에 퍼블릭 잡, 그 다음에 헬로.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잡 같은 경우는 임포트를 해주셔야겠죠.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게 빈의 이름이에요. 요 메서드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똑같은 메서드는 설령 다른 클래스라 하더라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어차피 헬로 월드 잡 콤픽이니까 이거 그냥 잡이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안 돼요. 네, 이 값은 유니크 해야 됩니다. 유니크. 여기서는 이제 잡을 리턴을 해줘야 되는 거죠. 얘가 잡을 리턴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만드는 게 아니라 얘를 이용하는 거예요. 얘. 자, 여기서 get 자, 요게 바로 잡의 이름입니다. 잡의 이름. 잡의 이름은 여기에 get이 뭐냐면, 아, 잡을 가져오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잡 빌더를 가져오는 거예요. 잡 빌더를. 전 여기다가, 웬만하면 그냥 똑같이 만드세요. 관례입니다, 관례. 이 잡의 이름은 정확하게 말하면 얘예요, 얘. 예. 자, 이렇게 하면은 얘가 뭘 주냐면은 빌더를 주는 거예요, 빌더. 빌더를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이 스타트 너를 하고서 빌드. 이게 중간 실행이 안 되는구나. 자,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하면은 여러분이 잡을 만든 겁니다. 잡을 만든 거예요. 근데 제가 알려드렸죠? 잡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여러 가지의 스텝들로 구성된다. 여기서는 스텝을 그냥 딱 하나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텝을 하나만 만들게요. 여기다가 스텝을 넣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스텝도 만들어야 되는데, 스텝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빈 하시고 퍼블릭 스텝. 그러면은 얘는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저는 스텝은 보통 이제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렇게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헬로 월드 스텝 1. 이게 약간 제가 어떤 의도로 지었냐면은 헬로 월드라는 잡이 있는데 그중에서 스텝 1이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었어요. 마찬가지로 뭘 해야 돼요? 스텝 빌더로부터 여기다가 get, 오케이, hello world 탭1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각각의 스텝은 뭐예요? 태스클릿이랑 아이템들로 이제 구성이 되잖아요. 태스클릿으로 해도 되고 아이템으로 해도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태스클릿으로 해보겠습니다. 태스클릿을 여기다가 등록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빌드에서 리턴을 해주시면 돼요. 나 마지막으로, 자, 태스클릿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태스클릿은 그냥 저, 네.
스클릿이 하나의 그냥 작업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것도 그냥 저는 웬만해서는 그냥 이 이름을 맞춥니다. 헬로 월드 테스클릿. 네, 요 이름은 사실 유니크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해야 될까요? 리턴 하고서 자, new 테스클릿을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거 람다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꾸고. 자, 근데 바꾸기 전에 여기다가 여기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다가 sout 헬로 월드 이렇게 찍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 작업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여기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여기서 네. repeat status 네. finish 네. 각각의 테스클릿은 요게 이제 성공 실패가 이제 주어지는데 그 아무튼 얘를 하면은 이 스텝이 현재 스텝이 뭐다? 성공 처리가 되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 다음에 요거는 저는 컨트롤 1을 눌러서 람다로 바꿀게요. 바꾸고서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엮어야 되잖아요. 이 녀석이 얘로 구성되어 있고 또 이 녀석이 얘로 구성되어 있고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자 요거를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뭔지 아시겠나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빈이잖아요. 빈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은 이런 이름을 가진 빈이 여기로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써도 되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둘 중에 선택이에요. 선택. 네. 마찬가지로 자, 이 녀석도 요런 이름의 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여기다 놓고 네, 요걸 여기다가 넣어도 돼요. 이건 여러분 지금 배치라서 그런 게 아니라 스프링 부트가 원래 이게 돼요. 네. 빈이라고 해놓으면은 네. 요임 그대로 여기다가 딱 하면은 이 객체가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여기다 넣어도 되고 네. 이걸 이렇게 하셔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먼저 실행해 보겠습니다. DB 초기화를 한번 시켜주고 자 그러면 실행이 안 돼요. 자 이거를 잘 보세요. 자 DB를 다 초기화한 다음에 자, 잘 만들었는데 여기 실행이 안 돼요. 실행이 안 되는 거는 왜 그런 거냐? 네. 여기에 지금 none이 들어가서 그러네요. 지금 현재 잡 네임이란 환경 변수가 딱히 없잖아요. 그럼 none이 들어갑니다. none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뭐라고 써 주면 될까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요 이름 있죠? 요 이름을 적어 주시면 돼요. 요 이름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헬로 월드가 뜨죠? 헬로 월드가 떠요. 여러분 이렇게 테스트를 하셔도 되고 자 이거 할 때 여러분 일단 이렇게 하시죠. 네 이거는 일단은 여기를 헬로 월드로 바꾸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거에 속지 마세요. 이거는 이 잡 네임이랑 환경 변수가 없으면 얘가 작동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얘를 실행했으면 다시 한번 실행하기 전에
제가 백업을 하나 떠놓고 싶은데, 백업을 하나 만들게요. 아, 그쵸. 여기 있는 데이터를 물론 백업 하겠습니다. 우클릭해서 복사 하셔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복사하시면은, 네. 네, 여러분 이건 안 하셔도 돼요. 어? 뭐야? 어디로 복사된 거지? 다시 한번 복사. 죄송합니다. 다시. 자, 제가 삭제를 했나봐요. 다시 실행을 해서 실행을 하면은, 자, 헬로 떴죠? 그 다음에 여기 F4키 눌러보면은 여기 데이터들이 있죠?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우클릭해서 복사해서, 자, 이 복사는 여러분 안 따라하셔도 돼요. 복사 여기다가 전 이렇게 했는데, 자, 일단 복사는 따라하지 마시고 일단 그것만 아세요. 여러분이 이거를 한번 실행하잖아요. 네, 한번 실행할 때그 여기다가 이름을 잘 정해야죠. 그 다음에 한번더 실행하면 실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잡은요, 조건이 똑같으면은 두번 실행을 안 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2022년 08월 정산 진행해, 이렇게 나와요. 정산해라. 이렇게 여러분이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5시간 걸린 작업이라 해볼게요. 5시간 걸린 작업이에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 명령을 스프링 부트에 날리면은 얘가 5시간 걸려서 해요. 근데 얘가 만약에 이거를 다시 명령을 내려봐요. 그러면은 얘가 혹시나 내가 이 명령에 대해서 이미 수행했고 성공한 기록이 있다, 그러면 그냥 안 합니다.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옵션을 살짝 다르게, 이 정산해라는 명령에다가 살짝 다른 옵션을 주면은, 옵션이 조금만 다르면은 얘는 그냥 진행을 해요. 얘는 진행한다. 그 다음에 얘를 다시 하면 뭐예요? 그걸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를 여러 번 확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하시려면은 요 DB를 뭐다? 다시 초기화해서 다시 하시면은 됩니다. 그럼 떴죠? 여기까지.